그렇지 말고. 아니 아니 2단. 자, 자 이렇게 넣으면 4단 들어가. 자 이거를 앞에 봐봐요. 보여? 아니 기다려봐. 힘 빼. 내가 해줄게.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꺾이지죠. 꺾인 상 클러치 떼지 마세요. 꺾인 상태에서 2단. 네, 3단은 한번 뺐다가 3단. 4단. 다시 했다가 2단. 자신 없으면 1단. 2단. 3단. 4단. 2단.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힘을 빼고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긴장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손가락을 잡을 때, 핸들 잡을 때 이렇게 넣지 말고 바깥으로 빼. V자. 이렇게 V자 내기. 그렇죠. 조금만 더 내려. 그렇지. 편안하게. 거머진다는 거예요. 꽉 잡는 거 아니야. 이거 꽉 잡는다고 운전 잘하지 않아. 알겠죠? 이 꽉 잡을 때 언제냐면 울퉁불퉁한 길 갈 때. 됐나요?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시험은 A, B, C, D 네 개 코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길이는 대충 한 5.2km 됩니다. 5.2km 되고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합격이에요. 지금 제가 이 코스, 여기 시험 코스가 아니겠죠, 그죠? 여기 B 코스 출발하는 점까지 가면서 감점 항목들하고 감점되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봐서 아,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잘 체크하시고. 자. 자 이게 일종 보통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죠? 본인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익혀 놓는 거예요.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된게 의자 맞추시고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 점검을 합니다. 사이드미러 저건 괜찮은데 이쪽은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매서 떨어지는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꼭 안전벨트 딱딱 소리나게 제대로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하면 안전점검하고 대기하면 감독관이 시험을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코스를 랜덤으로 결정합니다. 학원에서 다 결정할 거예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태블릿 PC가. 그래서 얘 준비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누를 거예요. 자. 지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눌렀어요.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교육생분들이 발을 내려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죠. 출발할 때. 이걸 브레이크 안 밟고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점이 뜬다고요. 한번 보세요. 뜨죠? 정지대 미제동. 자동으로. 그래서 꼭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는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단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자신 없으면 1단 출발을 해도 돼요. 근데 1단 출발하고 2단 출발하는 차이는 뭐냐면 1단은 좀 말을 많이 타. 말을 많이 타면 심한 진동 있죠? 요걸로 감점을 많이 먹어요. 이게 수동 감점이거든요? 자동 감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30%는 자동 감점. 그 다음에, 70%는 이렇게 눌러서 감점시키는 수동 감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어를 넣어야 되겠죠? 기어를 클러치 밟고 2단 넣습니다. 2단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이제 여기서 2단 넣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 확인부터 먼저 해요. 왜냐하면 또 2단을 넣고 가려고 하는데 왼쪽 우리는 실제 시험은 도로에서 시작하죠. 도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2단 넣고 차가 오면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2단 넣고 왼쪽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차 오네? 계속 차가 오네? 계속 오네? 계속 못 나가고 있으면 감점 뜬다고. 봐봐요. 그죠? 정지중, 기어, 미중립. 그러니까 항상 기어를 넣기 전에 왼쪽부터 먼저 확인하고, 알겠죠? 왼쪽 보고 차가 안 오는구나 하고 이제 기어 넣고 왼쪽 한번 더 보면서 출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를 꺼야 돼, 그죠? 깜빡이 이제 다, 이게 우리 장례 기능에도 출발 신호 있었죠? 좌측 깜빡이 켜고 가는 거. 요 깜빡이를 안 켜고 하면 감점이고요. 또 너무 빨리 꺼도 감점이고 너무 늦게 꺼도 감점이에요. 요 앞에 황색 신호, 황색 점선 보이죠? 이 점선 정도, 여기가 이 차에서부터 저까지 한 5m예요. 저 정도 지나가면 끄시면 돼. 자, 이건 출발 신호입니다. 좌측 방향 지등이 아니에요. 그냥 출발 신호예요. 우리 장례 기능처럼 삑소리 나면 끄는 거 있죠? 자, 제가 한번 늦게 꺼볼게요, 한번. 자, 켜고 이제 쭉 갑니다. 이걸 너무 늦게 꺼서 감점 먹는 분들이 많아. 자, 한번 늦게 꺼볼게요, 이렇게. 자, 좌측 감점 뜨나 보세요.
여기 안 떠줘. 떠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GPS, 이렇게 뜨죠, 그죠? 예, 뜨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꼭 꺼주는 거. 좌회전이지만 출발 신호기 때문에 안 꺼줘서 감점 뜨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멈추면 어떻게 되죠? 기어를 중립 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신호기에서 자동 감점 먹은 거예요. 바로 이제 클러치 때, 이 기어를 뺐을 때는 클러치 밟고 있을 필요 없는 거 알죠? 떼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을 필요 없어요. 갈 때만 밟으면 돼요. 이걸 왜 밟고 있지 말라냐면, 계속 밟고 있다 보면 도가니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집중이 딱 흐트러져가지고 시동 막 꺼먹고 난리나. 밟고 있는 분들이 내가 시험을 쳐보면, 옛날에 수원현대 있을 때 검정할 때 쳐보면 다 시험 떨어져. 이 밟고 있는 분들이. 절대 밟지 말라는 거. 자, 기어 변속. 수영할 줄 알아요? 수영할 줄 알아요? 수영을 하면, 자유형 같은 게 하면, 물장구 치죠, 물장구, 이렇게. 발. 따로. 그러니까, 왼쪽 발이죠. 클러치 밟으면, 오른발은 뜨는 거, 이렇게. 아셨죠? 보세요? 이렇게 떼는 거, 이렇게. 보세요. 발 내려고 있지 말고, 그냥 힘만 빼면 돼. 그리고 브레이크 또 꽉 밟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다리 아파요. 가볍게. 알겠죠? 그래서, 기어 변속할 때는 클러치만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그죠? 천천히 쳐. 다시, 엑셀, 부. 다시, 자, 속도가 올라가면 클러치 밟고 4단. 이렇게 기어 변속 하면 돼요. 자, 기어 변속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속도계로 하는 방법. 야, 속도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20 이상이면 3단. 오케이? 40 이상이면 4단.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왼쪽 판을 보이죠? 이 RPM. 여기 엔진 회전계죠? 이 RPM이 2000 될 때마다, 2가 2000이거든요? 곱하기 1000이니까. 2000 될 때마다 기어 변속을 해주시면 돼. 이것도 계기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 같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어 변속을 하냐면, 소리.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2000 되면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자, 엔진 소리 들리죠? 붕. 이 소리에 그냥 기어 변속하면 돼. 웅 하죠?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면 돼. 오, 그러니까 시프트 업 2단 3단 4단 올라갈 때는, 2단 3단 4단 올라갈 때는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면 바로 바꿔라. 알겠죠? 만약에 속도가 줄면 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엔진 소리가 조용해질 거예요. 한번 기어 변속할 때 잘 들어봐요. 자, 2단 넣고, 자, 출발. 그죠? 자, 속도 올립니다. 엔진 소리 조용하지 지금은? 부. 시끄럽죠? 어때? 기어 변속 딱 보면 2000일 거예요. 봐요. 잘 들어봐요. 내가 보라 한번 봐요. 2000. 그죠? 딱 2000이죠, 그죠? 이렇게 엔진 소리를 하는 거야.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자, 시프트 다운은, 기어를 밑으로 변속하는 거는 꼭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됩니다. 단, 4단에서 2단 가도 되는데, 내가 40km에서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었어. 이때 클러치 때문에 큰일 나요. 텅텅텅 하면서 감점 먹어. 실격도 되고. 그러면 언제 때리냐면,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었죠. 브레이크로 20km 이하까지 줄이세요. 줄이고 클러치를 떼세요. 무슨 얘기 알겠죠?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속도가 내가 0km에서 40까지 올라갈 때는 계속 손이 움직여야 되고, 다시 40에서 20km 이하로 내려가면 계속 오른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동인 거예요. 오토매틱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 빨간불에 내가 정지를 해야 된다. 정지를 해야 될 때는 굳이 기어 변속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계속 진행을 해야 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혀.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줄여야 되면은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왜? 각 기어마다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도 똑같이 우리가 21단 이런 거 타면은 속도가 낮아지면 오르막에서 기어 변속 하잖아요. 그죠? 저단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야. 저단으로 바꿔줘야지 힘이 있어서 오르막도 올라가고 또 속도를 낮춰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어 변속을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500m 우회전 들렸죠? 아직은 깜빡이 키지 말고 150m에서 깜빡이 키면 됩니다. 몇 미터? 150m. 보다 300m 나올 거예요. 제가 기어 변속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4단으로 그냥 우회전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150m 깜빡이 키고. 자, 내가 4단인데, 자, 우회전은
우회전은 20km 이하로 해야 돼요. 20km 이하로. 자, 20km 이하. 지금 4단이죠? 자, 그냥 우회전을 해볼게요. 속도를 낮추면서, 브레이크를 쓰면서, 내가 끼우면서 안 했어. 자, 안 했어요. 그죠? 안 하고, 이렇게 끼우면서, 안 하고, 이렇게 갑니다. 차가 떨리는 게 느낄 거예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어떻게 되죠? 제한속도 꺼져 버리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어변속을 해야 된다. 2단 또는 3단으로. 오케이? 예, 꼭 명심하세요. 자, 방금 같은 이 우회전은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이죠? 이런 건 비교적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럼 위험한 게 없으니까, 예, 그냥 3단 정도로 우회전하시면 되고, 우리 장례 기능에서 보면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 있죠? 교차로. 거기에서는, 2단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회전할 때는 내가 기어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어변속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깜빡했죠? 마지막 멘트 나올 때. 우회전입니다. 이때는 속도를 과감하게 줄이면서 20km까지 줄이고 기어를 2단 또는 3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에서 본인 나름대로 정하세요. 아셨죠? 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시동을 방금 꺼뜨렸죠? 3번 꺼뜨리면 실격. 3번 꺼뜨리면 실격이에요. 그리고 내가 시동을 한번 꺼뜨렸는데 또 이 키를 또 돌리는 분들이 있어. 키를 또 돌리면 감점 되겠죠. 시동장치 미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2단에서 3단을 넣어야 되는데 가끔 속도가 20km 약간 넘었는데 4단 넣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기어랑 속도가 또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가속불가라는 감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속불가. 자, 한번 엔진 브레이크 미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를 냈습니다. 자, 내가 앞에 전방에 적신호야. 멈춰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죠? 브레이크가 속도 줄이는 거예요. 클러치는 속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자, 클러치를 밟았어. 그죠? 안 줄죠, 속도? 안 줄어. 쫙 하면 이제 감점 뜬다고 한번 봐봐요. 뜨나, 안 뜨나? 뜨죠? 엔진 브레이크 미상. 아까는 안 떴어, 그죠? 뜨죠, 이렇게. 클러치로 속도 줄여, 안 줄어요? 안 줄죠, 이거 지금.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뭐예요? 클러치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엑셀 밟고 가다가 자, 40 이상이야. 이때 속도를 내가 줄이고 싶어. 그러면 30km까지는 뭘로 줄인다? 브레이크로. 근데 30에 이하에서는 왜 클러치가 들어갈까? 궁금하죠? 계속 줄면 아까 시동이 꺼져서 안 꺼졌어요. 꺼지니까 클러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동력을 차단시켜야 되거든. 이 부하 쪽하고. 왜냐면 차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클러치를 밟아주는 거예요. 시동 안 꺼지려고. 자, 이렇게 브레이크 쓰면 차가 돌려 떨려. 클러치 안 쓰면. 떨리죠. 클러치 밟아줘야 돼. 그래야 동력이 딱 끊어지고 안 떨리잖아. 이해됐죠? 네, 그래서 아, 클러치라는 거는 내가 시동을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동력과 부하, 출력측하고 부하측을 끌어주는 거다. 알겠죠? 핸드폰이 뜨거우면 전원 끄잖아. 아니면 냉장고를 집어넣든가. 그죠? 네, 뜨거워지면 끊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차로 변경할 거예요. 차로 변경은, 자,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 움직이는 거고, 항상 깜빡이보다 먼저 킵니다. 키고, 자, 키고, 앞에 전방 이상 없죠? 왼쪽을 봐. 없으면 핸들을 요만큼만. 그리고 차로 변경 타이밍을 좀 이따 알려줄게요. 예, 내려서 알려줘야 되니까.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주고, 그죠? 자, 클러치 밟고. 만약에 좌회전 할 수 있으면, 이때 3단으로 바꿔주거나 2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근데 멈추는 거니까 굳이 기어 변속 안 하는 거야. 그죠? 정지. 요때 또 많이 꺼먹어. 요때 클러치부터 떼는 분들이 있어. 항상 손부터. 여기서 떠버리면 꺼져버린단 말이야. 항상 뭐부터? 손부터. 그리고 여기서 시동을 10초 안에 걸어야 돼. 10초 안에 못 걸면 또 감점이 먹어요. 자, 보면 10초 안에 시동 못 걸면 감점이죠. 또 시동을 걸었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돌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또 감점 된다고. 이렇게 시동같이 미숙,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바늘이 올라갔으면 걸린 거야. 알겠죠? 그리고 시동 꺼지면 항상 빨리 중립 넣고 클러치 밟고 시동 다시 거는 거야. 긴장하지 말고. 자, 좌회전도 2단 또는 3단이에요. 자, 2단 넣고. 자, 왼쪽을 보면서, 이때서 왼쪽을 보면서 돌리고, 저기 1차로가 어디 있는지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70km. 자, 부속 돌리면서 3단. 그죠? 기어 천천히 넣죠? 붕, 엔소리, 시끄럽다. 4단. 오케이? 예, 느긋하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기어는 수평과 수직으로.
이 사선으로 또 넣는 분들이 있어. 긴장을 너무 하고 또 기어 넣을 때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핸들이 탁탁 꺾이는 분들이 있어. 요거 안 하게 가볍게 잡아. 자, 다시 보세요. 한번 보세요. 기어 넣는 거 클러치 밟고 3단 그죠? 천천히 다시 엑셀 붕 다시 클러치 밟고 천천히 4단 부드럽게. 그리고 클러치 까서 안 밟으면 기어 변속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안 들어가 뒤틀 밟으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제대로 꽉 밟으면 부드럽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멈출 때는 4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멈출 때는 브레이크 먼저,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3단계. 30km 이하에서는 클러치 먼저 브레이크 됐네.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는 클러치를 빨리 떼도 돼. 왜냐하면 내 기어에 맞는 속도까지 올렸잖아. 자, 봐요. 속도 올렸잖아요. 내 기어에 맞는 속도, 3단계에 맞는 속도까지 올렸잖아. 넣고 바로 떼도 돼. 자, 4단에 맞는 속도까지 올렸죠. 2000. 떼도 돼. 오케이? 근데 속도를 안 올리고 팍 떼버리면 차가 덜 큰 거래요. 오케이? 약 150m 앞. 자, 유턴. 좌측 깜빡이 켜고, 그죠? 자, 여태도 브레이크 바른주고 갑니다. 자, 시동이 안 꺼져요. 힘만 안 주면. 자, 가볼게. 내가 아무것도 안 밟고. 계속 가. 시동 꺼져, 안 꺼져요? 그죠? 이게 크리피그 기능이야. 그죠? 안 꺼지죠? 계속 꺼져. 발 살짝 얹어 놓는 거, 내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러치를 밟고. 자, 2단 바꿔야죠. 자, 2단으로 유턴 할 건데, 2단 유턴 할 때 너무 빠르면 놀라잖아. 클러치 밟고, 자, 클러치 밟고 돌죠? 멈추려고 그러면 클러치 약간만 살짝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들고, 밟고. 그죠? 내 유튜브 봐서 알겠지만, 이 클러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미세한 속도 조절이란 말이야. 뭐냐면 클러치를 다 들면 13km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발 잘 보세요. 살짝만 가죠. 다시 밟어. 그리고 동력 끊어졌으니까 느리게 가잖아. 왜? 지구상에는 중력과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내리막이 아니잖아. 오르막은 뒤로 밀리겠죠. 자, 살짝 밟고 살짝 밟고 이러면 이걸로 유턴이나 우회전 할 수 있겠죠. 위험할 때 다 떼면 시동 꺼지겠죠. 아직 여기 지금 속도가 몇 킬로예요? 뭐 5km, 6km 밖에 안 되죠? 여기서 들면 꺼져버린단 말이야. 다 들지 말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클러치를 잘 써야 돼, 수동은. 그 다음에 출발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출발하는 방법은 클러치 출발이 있고 엑셀 출발이 있어요. 클러치 출발은 뭐냐면 방금처럼 클러치로만 조작하면서 처음에 출발시키고 엑셀 밟고 하는 거예요. 실격입니다. 쉽게 끄죠, 세 번 꺼먹어서. 자. 처음 출발 잘 보세요. 출발 브레이크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려고 내려놓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클러치 출발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죠? 갔죠?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출발. 여기 이제 클러치 출발. 예, 클러치를 먼저 출발시키는 거고. 아, 나는 좀 느리게 가는 게 싫고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시동도 좀 잘 안 꺼트리고 싶어. 그럼 엑셀을 밟으면서 뭐예요? RPM? 뭐예요? 엑셀 밟았죠. 클러치만 안 뗐어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 잘 듣는 거야. 그럼 좀 더 빨리 가고 시동이 잘 안 꺼져요. 이해되셨네. 그래서 아, 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엑셀 출발과 클러치 출발, 또 반클러치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서 출발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클러치 출발은 보통 오르막에서 많이 하고요. 보통 평지에서 직선도로에서는 엑셀 출발, 우회전 멈췄다 가거나 느리게 가야 될 때는 클러치 출발,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하면서 안전하게.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유턴 설명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출발하겠죠?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죠? 왼쪽 보고, 없네? 하고 출발. 또 엑셀을 밟으면서, 그죠? 살짝만 밟는 거, 세게 밟는 게 아니라, RPM 1000 정도만 밟으면 돼요. 1500 사이 정도. 자, 깜빡이 끄고, 그죠? 클러치 밟고, 3단, 그죠? 자,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길은 보지 말고 좀 이따 다 안내 줄 테니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유턴 할 건데,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죠? 2단으로 바꿔야 되겠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가다가 이제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바꿨어요, 그죠? 이제 클러치 떼요. 자, 이 속도로 도는 게 좀 어렵다 치면 클러치를 밟아. 클러치 밟고 돕니다, 이렇게, 그죠? 느리네? 클러치 살짝만 들어.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들어. 다시 클러치 밟고, 다 든 게 아니에요? 깔짝깔짝. 안전하게 돌죠. 자, 이제 엑셀 밟고. 자, 깜빡이는
하나에 한 칸씩이라 그랬죠? 껐다 다시 켜야 돼요. 왼쪽 보고. 그리고 점선의 수만 바꾸는 거야. 자, 여기 유턴은 좌회전 시유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 코스예요. 왜 여긴 좌회전 시유턴이냐면 저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좌회전 시유턴하고 밑에 보조 표시가 있어, 하얀색으로. 예, 그래서 다른 신호에 유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여기 멈춰야 되겠죠. 2단 안 바꿔요. 멈추는 거니까, 못 도니까. 클러치 밟고 그냥 멈추는 거야. 여기 점선에서 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중립 놓고 기다려야죠. 신호등을 보고 있는 거야. 기어는 잡고 있어도 돼요. 달릴 때면 두 손이에요. 자, 좌회전 들어왔죠? 클러치 밟고 2단. 여태 브레이크 떼고, 그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들어. 그죠? 우리 주차할 때 배웠죠? 빠르면 클러치 밟고. 반 클러치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우측 깜빡이 켜고. 그죠? 종료 지점에 도착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장르 기능하고 똑같아요, 우측 깜빡이. 차를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클러치 밟고, 정지. 그리고 기어 중립. 그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오케이? 가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 설명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뒤로 돌아오세요. 네? 뒤로 돌아와요. The F's are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The F's are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걱정하지 말고, 위험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시동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1종에서 경사로 올라가는 거 배웠죠? 반클러치 먼저 하는 거. 똑같아. 경사로에서 내가 반클러치 먼저 하세요 하면 하고, 반클리 상태에서 빨리 올라가려고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냥 드는 분들이 있어. 아까 그냥 드니까 꺼지죠? 6km에서. 8km까지 올라갔을 때 들으면 안 꺼져. 빨리 할 거 없어요. 자, 왼쪽에 적재함 보세요. 적재함. 적재함 보여? 편하게 봐. 편한 상태로 고개만 돌려서. 저 멀리 뒤에 차 오는 거 보이죠? 저 뒤에. 차 오는 거 보이죠? 그게 적재함 위에 있어요? 적재함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차로 변경 가능한 거야. 적재함 기준으로. 근데 저 차가 계속 달려오면 적재함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차로 변경 불가능. 이해되셨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 사이드 미를 잘 맞춰야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자, 분명히 적재함 위에 있었는데, 내가 차로 변경하려고 깜빡이 켰어. 근데 내가 여기 계속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두렵다고 브레이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속도가 줄어요, 안 줄어요, 내가? 내가. 브레이크로 가면 속도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줄면 뒷차는 똑같이 50을 내고 있어. 본인 똑같이 50에서 적재함 위에 있는데, 내가 속도가 줄면 뒤차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그러면 적재함 밑으로 내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차로 변경 일정 속도를 유지할 줄 알아야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코스 안 가는데 코스를 가게 하려다 보니까. 자, 시동 걸고요. 시동 걸고 시작하는 거야.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요. 시동 클러치 꽉 밟고. 그렇죠. 오케이. 깜빡이 꺼주고 기다려요. 매트 들어야지,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중립이지. 중립 아니면 시동 꺼지지. 덜컹거리면서, 그죠? 장르 기능 차량이랑 똑같아. 자율 원리는 똑같아. 자, B 코스. 여기가 이제 B 코스 시작점이에요. 자, B 코스 시작점인데, 자, 코스를 내올 때 길을 암기하려면 못 암기해. 나도 못 암기해. B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만 있어. C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만 있어. D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만 있어. A코스만 다섯 번이야. 그러니까 차로 변경 한번 끝나면 차로 변경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머릿속에서, 아니, 설명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세팅. 사이드미러 점검.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진행이 될까요? 하면 본인이 네, 됩니다. 하면 되고, 핸드폰은 꼭 끄고 타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감독관이 눌러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이 멘트가 들리면 좌측 깜빡이 켜고. 60km 구간입니다. 그렇죠. 핸들 잡아야지.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빨간불 없애주고. 들면, 그렇죠. 이제 기어 잡고 있고, 왼쪽 거울 보고 이제. 차 오죠? 자, 적재 밑에 내려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못 바꾸는 거야. 자, 이제 차 없죠? 이제 기어 넣어. 그렇지 말고. 아니, 아니. 2단. 자, 자, 이렇게 넣으면 4단 들어가. 자, 이거를 앞에 봐봐요. 보여? 아니, 기다려봐. 힘 빼. 내가 해줄게. 보여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꺾이지죠? 꺾인, 자, 클러치 떼지 마세요. 꺾인 상태에서 2단. 네, 3단은
한번 뺐다가 3단, 4단, 다시 했다가 2단, 자신 없으면 1단, 2단, 3단, 4단, 2단.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힘을 빼고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긴장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손가락을 잡을 때, 핸들 잡을 때 이렇게 넣지 말고 바깥으로 빼. V자. 이렇게 V자 되게. 그렇죠. 조금만 더 내려. 그렇죠. 편안하게. 거머진다는 거예요. 꽉 잡는 거 아니야. 이거 꽉 잡는다고 운전 잘하지 않아. 알겠죠? 이 꽉 잡을 때 언제냐면 울퉁불퉁한 길 갈 때. 됐나요? 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감각을 믿으세요. 본인 몸. 몸이 느끼는 대로 감각을 믿으세요. 자, 왼쪽 보고 차 없죠? 기어 넣으세요. 자, 이제 브레이크는 떼고 엑셀로 가도 돼. 아니, 뗄 때, 자, 잠깐만 쓰다. 요것도 마찬가지. 자, 브레이크를 떼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밟고 있죠? 자, 본인 밟지 마봐.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떼세요 하면 이렇게 떼면 돼. 떼세요.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엑셀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살짝 들고 있는 거야, 그냥. 힘을 빼고. 긴장하지 말고. 자, 다시. 왼쪽 보고 하지 넣지 말고. 차 있죠? 네. 기어는 잡고 있고. 자, 이제 2단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고. 동력을 붙여주세요. 천천히 좀 더 왼쪽 보면서. 자, 앞에 보고 이제. 됐어. 들어왔어. 이제 깜빡이 꺼주고. 엑셀 밟고. 자, 좀 더 밟아봐. 시끄럽게, 니 소리. 좀 더, 더.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자, 클러치만 밟는 거야. 엑셀 떼고. 자, 엑셀 밟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켜세요. 자,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알겠죠? 자, 깜빡이 끄고. 자, 여기서 차로 변경 한번 했죠? 그럼 차로 변경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안 합니다. 그죠? 자, 좀 더 속도 올려봐요. 좀 더 속도 올려봐. 자,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엑셀 밟지 마. 4단. 그리고 클러치 떼고, 이제 엑셀 밟고. 오케이? 그렇게 발을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엑셀 밟고. 자, 150 나오면 깜빡이만 켭니다. 저 멀리 신호등 보이게끔. 이게 첫 시간만 핸들 잡아줄게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거니까. 깜빡이만 켜세요. 정의정입니다. 깜빡이 켜요? 자, 계기판 한번 보세요. 잠깐만. 32하죠? 클러치 밟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살 쓰고. 신호가 바뀌었죠? 자, 브레이크 떼고. 3단 바꿔요. 그렇지. 이제 클러치 턴치 들고. 횡단보 다 지나서 꺾을 거예요. 저 차처럼. 엑셀 살짝 밟아도 돼. 그렇죠. 아직 왼쪽 보지 말고. 자, 이제 왼쪽을 보면서, 자, 2차로 돌아옵니다. 2차로. 그렇죠. 이렇게 2차로 불고. 이제 엑셀 밟고. 잘했어요. 핸들 좋았어요. 속도 쭉 올려. 자신감 있게. 속도 돌려. 자, 돌려. 엔수 시끄럽게.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클러치만 밟고, 엑셀 밟는 거 아니야. 감 좀 내. 세 번 하면 실격이야. 엑셀 떼요. 기어변수 할 때. 엑셀 밟아, 이제. 자, 시험 볼 때 이런 멘트가 들릴 거예요. 다 계속 밟아, 엑셀.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야, 50km 이상. 계기판 잠깐 보세요. 0.1초만. 앞에 봐. 그렇지. 50만 되게 만들어요. 그렇지. 유지. 70 넘으면 실격이야. 잠깐만 보래. 0.1초만.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커브길에서는 보지 말고. 너무 쏠린다. 왼쪽으로 쏠리지 말고. 자, 이렇게 커브길에는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엑셀 밟아요. 긴장하지 말고. 위험한 거 하나도 없어. 나 믿고 편안하게 해요. 멀리 봐. 저 멀리 빨간 차도 보고 저 앞에도 아파트도 보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선이 곁눈질로. 중요한 건 앞을 보는 거고. 속도 좋다. 잘하네요. 좋아요. 핸들 움직이는 느낌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세요. 자, 밑에 신호등 무슨 색? 예, 브레이크 발언제예요. 내리막이잖아. 속도 줄여요. 좀 더 줄여요. 오케이. 이제 클러치 밟고 내려갑시다. 32하니까. 브레이크 살살 누르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더 눌러. 더 눌러.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30에서는 마음껏 클러치 밟아도 돼. 브레이크 힘 빼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스탑. 정지. 요 정도. 그리고 손이 지금 미리 내려갔다고. 미리 내려가지 마. 차를 완전히 멈추고 내려요. 10초 안에만 바꾸면 되잖아. 10초 안에만 바꾸면 되는데 가면서 빨리 바꿔야지. 내려갈 필요 없어. 탁 이렇게 멈추고 내려가면 되고요. 자, 기어 잡고 있고 왼발 들어. 도가리 나가. 아,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 내리막이잖아. 자, 지금 30km 구간이랬죠. 어리버고요. A하고 B만 있어요. 어리버고요. 30km 넘으면 실격이야. 2단 넣고 갈 거고 20 이상 올라가면 이제 속도 조절을 조금씩 해야 돼. 알았죠? 자, 파란불 들었다고 바로 기어 넣지 말고 앞차 가는 거 보고 기어 넣으세요. 그래서 뒤에서 또 그리고 빵빵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있잖아 옆에. 자,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러 가도 돼. 엑셀 살짝 밟아주고 조금만 더 밟을게. 너무 계기판 오래 보지 마. 0.1초만 봐. 좀 더 밟아봐요. 괜찮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더 밟아봐. 조금만 더 밟아봐. 그렇지. 요 속도 유지. 엔 소리 들리죠? 붕 하잖아. 조금 더 밟아봐. 그렇지. 우 이렇게 소리 들리면 돼. 굳이 계기판 안 봐도 돼. 소리 들으면 돼, 소리. 아, 2단 놓고 요 정도 소리 들리면, 아, 20km에 30km 사이구나. 여기서 더 시끄러워지면 30 넘는 거야. 이건 굳이 계기판 안 봐도 돼. 소리로만. 우리 디젤 차는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소리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오, 속도 너무 좋아. 딱 25km에 지금.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거예요. 장례 기능처럼. 아직 클러치 들어가지 말고 동력을 끌으면 저까지 못 가요. 자, 이때 클러치 끊어. 그렇지.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더 가도 돼. 예. 오케이. 정지. 기어 중립. 오, 너무 잘한다. 왼발 들고. 아, 브레이크 떼면 안 되고 왼발. 왼발만 들어. 브레이크 들은 거 아니야. 왼발만 들어.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르막이에요. 뭐 굳이 반클러치 안 해도 되는데 뒤로 밀린다고 놀래가지고 들지 마. 꺼지니까. 그 뒤로 밀려도 천천히 들면 밀리다 올라가. 알겠죠? 당할 거 없어요. 근데 다 들면 안 되겠죠. 10km 될 때까지는. 봐봐요. 하나. 차가 움직이네. 움직이네. 조금 더 들어야지. 더 움직이고 있는데. 10km 됐네. 이렇게. 그러면 안 꺼져. 밀린다고 놀랄 거 없어. 브레이크 잡지 마. 이만큼 떨어져 있어. 알겠죠? 다들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끔 뒤로 밀린다고 그냥 확 뜨는 분들 많아. 브레이크 밟고. 그래서 꺼지는 거야. 또는 4단 넣어서 꺼지고. 본인이 2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4단 넣어버리거든. 긴장해서. 항상 긴장할 거 없어. 재미있게 운전해. 알았죠? 그럼 한 발에 붙는 거야. 기어는 이렇게 잡고 있어. 편안하게 앞에 보고. 긴장도 풀리고 좋아. 원래 팔도 이렇게 바깥에 창문에 탁 걸치고 하는 거야. 너무 딱깍짝거리고 있으니 긴장돼 이거. 알았죠? 마음 편안하게.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오, 좋다.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엑셀 밟고. 그럼 시동 절대 안 꺼먹어.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아주고 힘을 빼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로 조절. 그렇지. 다시 클러치 약간 들고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오, 잘한다. 이제 속도 내고. 어리버 끝났어. 붕 속도 더 올려. 더 올려. 그렇지. 이제 3단 붕 가감하게 올려. 그렇지. 천천히. 아니,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엑셀만 떼도 돼.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니까. 굳이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150도 깜빡이만 키면 돼. 그렇지. 뭐 굳이 4단 안 넣어도 되겠네 지금은. 쭉 갑시다. 어차피 저 앞에 멈추니까. 이럴 때는 굳이 4단 안 넣어도 돼요. 150도 깜빡이만 키고 깜빡이 키고 엑셀 계속 밟고 계속 밟고 오르막이니까. 오케이.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얹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거예요. 힘 주면 안 돼. 좌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들어가고. 자, 브레이크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여기도 오르막이 오르막 아니에요? 뒤로 밀릴 수 있겠죠? 네. 당황하지 말고 밀리. 여기 좀 약간 높아 경사로가 우리 학원처럼. 그럼 클러치 약간 요만큼 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떼면서 뒤로 약간 밀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어, 다시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 오케이? 알려줄게.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고, 아니, 1단 말고 2단 넣어봐. 2단, 응. 요만큼 들어. 응. 됐어.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이제. 저, 그렇지. 오, 잘하네, 오, 잘하네. 네, 엑셀. 두려워하지 마. 자신감 있게. 속도 쭉 올려. 기어 안 바꿔요. 2단으로 놓을게요. 자, 여기서 돌면서 오른쪽 3차로 끝으로 붙을 거예요, 그냥. 자, 유도선 따라. 자, 이제 왼쪽 보면서 돌립니다. 자, 엑셀 살짝 좀 더. 그렇지. 예, 네, 오케이. 그만. 요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른쪽 끝으로 풀고. 여기서부터는 B코스랑 D코스랑 길이 같아요. 자, 브레이크 발 얹고. 클러치 밟아도 돼. 30 이하니까. 네, 30 이하에서는 마음껏 밟아도 돼, 클러치. 네. 장내 기능처럼 밟아도 돼요. 스타. 네, 기어 중립. 자, 왼발 들고 도가니 나가. 여기서부터는 D랑 B랑 길이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서, 그래서 B코스는 차로 밟는 처음에 한 번.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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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이 2, 2, 2, 3. 요, 쭉 가면 요 차로가, 1차로가 되거든요. 1, 4. 그 다음에 우회전 끝으로 두 번. 요렇게 암기하면 돼. 나머지 이 내비만 잘 들으면 돼. 내비를 잘 듣는 방법은 유튜브에 이제 신동자동차 운전하고 있죠? 거기 동영상 있잖아. 그걸 자꾸 들으세요. 뭐, 영상 안 봐도 좋아. 소리로만 들어. 그럼 자꾸 듣다 보면 소리가 들려. 알겠죠? 똑같은 채정기 멘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익숙해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 말면 되지. 길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스트레스만 받아. 알겠죠? 좀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 시험차는 이 경사로에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어요. 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뭐냐면, 나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지만 차가 자체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클러치 확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2초 동안 작동이. 그럼 차가 안 간다고 떼지 말고, 왜 안 가지 하고 클러치 더 들지 말고, 아, 경사로 밀리 방치가 있다 그랬지. 우리 쇼리쌤이 얘기해줬지. 그러면 2초만 기다려주면 돼. 네, 붕, 속도 올리고, 쭉 올려. 자신감 있게. 붕,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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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클러치만 밟고 3단. 3단, 천천히. 그렇지. 엑셀, 붕. 잘하고 있어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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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괜찮아. 엑셀 밟아. 밟아. 무무무무무무 클러치만 밟고 4단 천천히 해도 돼요. 공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금 차로가 두 개인데 옆으로 가지 마요. 옆으로 가면 고속도로야. 우리 직진이야 그냥. 차로 변경 없어요. 약 150m 앞 공가차도 우측 옆길. 저기는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로 가요 그냥 쭉. 그렇지. 쭉 가면 돼. 앞차 따라. 공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앞에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발 안지고. 150 들리면 좌측감 밝히면 돼요. 속도 줄이고 조금씩. 쏠린다, 쏠린다. 계기판 너무 오래 보면 쏠려. 좌측감 밝히고. 속도 더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지. 브레이크 살살살.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자, 브레이크 살. 그렇지. 스탑. 그렇죠. 제대로 안 됐어. 이렇게. 너무 탁 밀면 3단 들어가. 가볍게. 자, 여기서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는 거예요. 여기 핸들 많이 안 돌려요. 많이 돌려봐야 90도야. 자, 이렇게 돌다가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어. 근데 정선이 그려져 있죠. 항상 2단 넣고 살짝 당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만 약간 뗐다. 다 떼지 말고. 엑셀 안 밟아도 되고. 이때 클러치 출발이겠죠, 그죠? 다시 클러치 밟고. 아, 좀 더. 클러치만 밟아. 좀 더. 더 가도 돼. 더 가다. 네, 더 가도 돼. 클러치 밟아. 이제 브레이크. 기어 중립. 그렇죠. 이제 돌다가 사람이 있으면 항상 멈춰주세요. 일반 차들은 그냥 돌 거야. 그럼 우리는 멈춰야 돼, 무조건.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밟고. 좌회전입니다. 저쪽 따라. 엑셀 좀 더 밟고. 자, 조금씩 돌려요. 조금씩 돌려. 이렇게. 왼쪽 보면서. 예. 이렇게. 아니, 더 돌려야 돼. 90도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딱 90도 들어가야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돼. 풀고. 속도 올리고, 붕. 3단. 클러치만 밟고. 그렇지, 잘한다. 붕.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지. 엑셀 힘 빼고, 앞차 주의. 그렇죠. 저기 우회전은 2단으로 할 거예요. 저기 좀 많이 어렵거든. 주유소 지나서 할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안지고.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별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들어가고 2단 바꿔요. 브레이크 속도 줄여, 속도 더 줄여,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더 줄여, 더 줄여. 이제 클러치 잘 들어. 그렇지. 돌려야지.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자, 이 빨간불이 깜빡깜빡하죠? 가도 되는데 사람이 있잖아. 그럼 가면 안 돼. 자, 찾고 있어. 갈 준비해야지. 좌측 깜빡이 켜주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출발. 엑셀 붕. 자, 왼쪽 보세요. 없죠? 3단.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집중. 4단. 깜빡이 끄고. 방금 우회전할 때 핸들링이 안 됐어, 그죠? 네. 더 돌려줘야 돼, 우회전이.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는 거야.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2단 바꾸라고 한 거예요. 예.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기어 바꾸려 하지 말고. 빨간불이 멈출 거니까. 예. 속도 더 줄여, 예.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아니, 기어 건드는 거 아니야. 예. 긴장하지 마. 긴장하면 아무것도 못해. 더 눌러. 예. 브레이크 힘 빼고. 아무것도 아니야. 긴장하지 말고.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들고 기어 잡고 있고. 점수는 100점 만점 70점의 합격이니까 너무 감점 하나에 막 연연할 필요 없어요.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 붕. 자, 클러치 밟고 3단 붕. 자, 클러치 밟고 4단. 오케이, 잘하네. 어우, 잘하네. 엑셀 힘 빼고, 앞에 차 주의. 다시 엑셀. 항상 우측 깜빡이 킨 차는 조심하셔야 돼. 약간 쏠리지 말고. 핸들을 조금씩 움직여요. 쏠려도 너무 팍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움직여요. 좋아요. 약 3m 앞. 엑셀 힘 약간 빼고. 자, 앞에 빨간불이기 때문에 엑셀 힘 빼라 그런 거예요. 아, 브레이크 안 가도 돼, 아직. 자, 150 들리면 깜빡이 켜고. 깜빡이. 깜빡이 켜고. 약간 그렇죠.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5회전입니다. 네, 브레이크로 살살 마무리.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잡아요. 핸들 너무 많이 움직인다, 자꾸. 핸들 꽉 잡고 있다는 얘기. 중립. 왼발도. 저쪽에서 우회전 할 거예요. 저기는 이제 합류야. 이쪽에서 오는 차랑 이쪽에서 합류인데, 초록불에 우회전 할 때는 괜찮은데, 저렇게 빨간불일 때 저쪽에서 차가 오죠. 오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봐야 돼. 알겠죠? 만약 합류할 때는, 왜냐면 그냥 들어가면 옆에서 오면 꽝 하면 본인 100% 과실이야. 알겠죠?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2단 넣고. 자, 떼고 출발. 저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자, 오른쪽. 엑셀 살짝 밟아도 돼. 자, 돌려. 자, 사람 있죠, 그죠? 예, 그러면 클러치 밟고 정지를 하는 거야. 자, 정지. 그래, 중립 넣고 있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갈 준비하는 거야, 자꾸. 항상 사람 우선. 자,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그렇지. 엑셀 살짝 밟고. 자, 왼쪽 차 안 오죠? 그럼 엑셀 밟고 얼른 가는 거. 한 번 더 봐. 저쪽 반대쪽에. 이렇게. 알겠죠? 잘했어요. 만약 차가 오면 여기서 정지하는 거예요, 또. 자, 쭉 가서. 다 왔어, 이제. 너무 잘해줬어. 자, 브레이크 발안지시고. 자, 앞에 가서 멈출게요. 아, 초록불 들어왔다. 약 3m 앞. 시험을 종료. 속 돌리고. 3단. 엑셀 붕. 4단. 그렇지. 잘했어요. 자, 엑셀 힘 빼고. 이제 다 왔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세요. 약 50m 앞. 시험을 종료. 자,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기.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측 안전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예,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클러치 밟고.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앞에까지. 자, 앞에 마무리 정지 스탑. 정지. 오케이.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고. 그래서 감점돼. 자,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5.2km 온 거예요. 자, 방금 들어올 때 옆을 봤죠? 꼭 봐야 돼. 나는 여기서 남의 길로 들어왔죠? 근데 안 보는 친구들이 많아. 그럼 10점 감점이야. 꼭 내가 핸들을 꺾을 때는 봐라. 꺾을 때는 봐라. 계속 치실 때는 안 봐도 되지만.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감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도 남이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보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뭐, 아까 이게 정지대 미제등은 뭐냐면, 아까 중립 넣고 브레이크를 힘을 너무 빼더라고. 그래서 감점이 계속 뜬 거야.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중립일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돼. 알겠죠? 아, 네. 예. 자, 이러면 78점 합격이죠? 예.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A코스. 자, 시동 걸고요. 깜빡이 꺼주고. 자, 기다려요. 아직 멘트 안 나왔잖아.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 감독관이 시험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멘트 나오면 끝 하는 거야. 자, A랑 C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C랑 B랑 거기서 갔잖아요. 거기가 포인트야, 바뀌는 포인트. A랑 C는 같은 데서 출발. B하고 D는 다른 데서 출발. 가고 오고. 파트너야. 한 사람이 A 하면 한 사람은 B 하는 거고. 한 사람이 C 하면 한 사람이 D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트너입니다. 궁금한 거 질문. 지금까지 하면서. 궁금했던 거. 없어요? 네. 나중에 도착하면 또 물어봐. 자, A코스 할 거예요. 자, 신호등이 들어왔죠, 여기. 초록불. 근데, 초록불 들어왔지만 앞에 빨간불이죠, 위에는. 빨간불인데, 여기 초록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뒤에 봐봐, 거울. 거울 보면 우리 정지선을 지나왔죠? 정지선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만 없으면 초록불이라도 가도 돼요. 근데 사람 있을 때 가면 안 돼. 그 실격이에요. 근데 정지선을 지나왔기 때문에 적신호 의미가 없어. 정지선을 지나와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 신호등은 상관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등도 상관없다. 단 초록불에 사람이 있으면 가면 안 된다. 오케이? 됐나요? 그런 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그죠? 사이드미러 점검. 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세요. 차오자 핸들 잡고 있고 기어 잡고 있고 갈 준비하는 거예요. 자, 차가 오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멀리 왼쪽 한번 보세요. 사이드미러 저 멀리 달려오는 차가 있죠. 저것도 불안하면은 안 가도 돼. 왜냐하면 저 차가 얼만큼 빠른지 내가 판단이 안 서죠. 초보 때는. 그러면 아 내가 마음이 편할 때 가면 돼.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 본인이 편하면. 지금 그 화물칸 위에 있죠, 다.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커지고 있죠. 저런 건 가도 돼, 솔직히. 가도 되는데 본인이 불허하면 좀 이따 가도 돼요. 어차피 여기 감독관이 안 가고 있죠. 갈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눌러. 봐봐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면은 내가 누릅니다. 들려봐요.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그때도 안 가면 감점 먹는 거야. 갈 수 있죠, 이제? 이 정도. 출발. 자, 꺾고. 엑셀 밟고. 자,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야. 아. 그래서 계기판을 보라는 거야. 엑셀 밟고. 꼭 계기판을 봐요. 예, 방금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로 10점 감점된 거야. 예.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항상 출발할 때는, 아니, 그대로. 우회전 아니에요. 직진이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좀 더 클러치, 좀 더 앞으로 갑시다. 클러치 살짝 떼고, 좀 더 떼고, 좀 더 떼고, 클러치 밟고, 스탑, 중립.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회전 한다고 쳤을 때, 자, 빨간불이죠. 빨간불이면 정지선 한번 정지. 잘 들어요.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앞차 가도 한번 정지했다가 이 신호등을 보는 거야. 지금 이 신호등 무슨 색이죠?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 근데 이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 불가능. 요 횡단보도. 네. 네? 저기도 횡단보도 있죠. 건너서 저쪽에 횡단보도. 저기는 초록불이 들어와도 사람만 없으면 가도 돼. 이해됐어요? 요거는 신호위반. 지금 초록불이죠. 이때 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 하려면 트럭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게 안 보이죠. 그냥 가면 사람 치는 거야. 근데 저긴 다 보이죠. 서 있는 게 다 보이잖아. 그래서 저기는 보행자 보호위반이 적용되고 여기는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치면 12대 중과실이야. 깜빵 가는 거 잘못하면 사람 죽으면 형사처벌이야.
신호 위반 적용. 근데 다들 안 지키지, 현실에서는. 근데 시험 볼 때는 지키세요. 아, 다른 강사님은 그냥 가라고 할 거야. 그럼 가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지키세요. 알겠죠? 네, 자, 출발. 백세 붕. 앞으로. 네, 쭉, 직접 쭉 가면 돼.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 3단. 지행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차, 잠깐만 넓게. 약 150m 앞. 우측 방향.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엑셀 힘 빼고. 다 빼진 말고. 조금만 빼란 얘기. 오른쪽 보고. 방향입니다. 꺾을 땐 보라 그랬죠. 앞에 보고. 0.1초만 봐요. 오래 보지 말고. 깜빡이 꺼주고. 이건 이제 우회전이 아니에요. 우측으로 구분 들어오지. 자, 이런 식으로. 저쪽 차 놓고 보이죠, 그죠? 저 차를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 사람 없죠, 그죠? 진행. 자, 이제 좌측 깜빡이 킵니다. 브레이크 발 얹고. 왜냐면 들어가려는데 불법 주차가 있잖아. 이거 합류잖아, 그죠?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고. 없으면 엑셀. 엑셀.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끄고. 4단. 만약에 저기서 차가 계속 온다, 못 갈 것 같아. 그럼 정지하고 중립 놓으면 돼. 우리 출발하듯이. 무조건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쭉 직진. 자, 우리 C코스는 이 신호등 지나면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번 있어요. C코스는. 이해되셨어요? A코스는 옮기는 거 없이 그냥 직진, 계속. 엑셀 힘 약간 빼고. 선 안 밟게. 자, 커브 길이죠? 이럴 때는 이제 엑셀 힘을 잠깐 빼. 빨리 안 가야 되니까. 50km 구간이니까. 그렇지. 이제 다시 엑셀 밟고. 자, 신호등 빨간불, 그죠? 브레이크 발 얹고.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갈 거니까. 자, 클러치 꽉 밟고. 그렇지. 정지. 너무 손을 빨리 내간다. 천천히 해. 왼발 들고 도가니 나가요.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감점되니까. 자, C코스는 그래서 여기서 옮겨서 2차로 옮겨서 쭉 직진해서 고가 위로 올라가서 좌회전 두 번만 하면 끝나는 거야. A코스가 지금 차로 변경이 많아요. 일로 쭉 차로 변경 없이 가서 우회전. 아까 우리 P코스 있죠? 거기 좌회전 한대. 거기서 우회전. 신세계부터에서 우회전해서 2차로로 옮기고. 그 다음 다이소 지나서 3차로. 거기서부터 또 어린이 보호구요. 어린이 보호구요 끝나면 또 3차로. 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 우회전하고 이제 유턴을 해야 돼. 유턴을 해야 되니까 2차로, 1차로 옮겨서 쭉 가서 유턴 끝. 그래서 A코스가 좀 약간 어려운데, 다, 하면 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네. 대학은? 대학 갔어요. 갔어요? 속도 붕. 속도 붕. 3단. 항상 직진이 우선이에요. 약간만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약 500m 앞. 고가차도. 엑셀 힘 빼고, 커브 길이에요. 커브 길에서 엑셀 힘을 좀 빼는 게 좋아. 자, SUV 따라가요. 다시 엑셀 밟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가. 나 보고 있으니까 가. 걱정하지 말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대.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도 도로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1차로가 아니라 그대로 가면 돼요. 옮기지 말고 트럭 따라가지 말고. 아, 트럭 따라가면 된다.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C코스는 고가 위로 올라갈 거고 A코스는 이렇게 저 트럭 따라 쭉 직진. 여기는 좌회전밖에 안 되거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앞에 신호등. 아, 다시 엑셀 밟고 초록불 바뀌었네요. 너무 쏠린다.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게. 우린 직진. 직진. 예, 직진. 우린 직진. 도로 연결돼 있죠. 그렇지. 오케이, 잘하고 있어. 핸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면 좀 힘 좀 빼고 잡아요. 60 넘으면 안 돼. 60 넘으면 안 돼. 실격이야.
여기는 50km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한 50으로 가면 돼. 너무 계기판 오래 벌지 말고 앞을 봐야 돼. 네, 속도 좋아요. 약 300m 앞. 브레이크 바로 지고 속도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떼고 저기 좌회전하고 있는 데 있죠? 절로 우회전하자마자 2차로 옮길 거예요. 자, 정지, 중지. 그렇지.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우측 깜빡 켜고 3단. 우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오른쪽 일로. 자, 왼쪽 한번 보고 없죠? 앞에 보고. 예, 여기 오른쪽 끝으로. 자, 바로 좌측 깜빡 켜세요.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렇지, 다시 엑셀 밟으면서 들어가요.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예, 그렇지. 그거는 1차로 있는 차잖아. 예. 예, 깜빡이 끄고. 천천히 가요. 앞에 빨간불이야, 저 멀리.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예. 느긋하게. 뻥 뚫린 게 아니니까. 예. 잘했어. 이렇게 한번 옮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직진이 안 되거든. 우리 직진을 해야 되는데. 기어 안 건드려, 기어 안 건드려. 건들 필요 없잖아. 가는 게 아니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30이 하니까 이제 브레이크로 마무리 중립. 자, 보이죠? 다해서 다해서 지나면 오른쪽 3차로. 그리고 중요한 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거. 30 넘으면 어떻게 된다? 실겨. 감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갈 때 3단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단으로만 가면 돼요. 자, 기어 잡고 있고 2단 넣고 출발. 엑셀 약 1m 앞. 좀 더 밟고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좀 더 밟고. 자, 우측 깜빡 켜세요. 자, 오른쪽 3차로 바로 들어가세요. 그냥 여기 들어가도 돼. 핸들 너무 많이 꺾지 말고. 깜빡이 끄고 여기서부터 30km. 엔소리 안 시끄럽게. 이 소리로 가면 돼, 이 소리. 딱 좋다. 30km 구간입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엑셀 힘이 약간 빼고. 자, 앞에 초록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저 못 통과한다 생각하면 돼.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 바로 이 소리야. 횡단보도를 보면 6초, 5초, 4초, 3초. 잘하면 통과도 할 수 있겠다. 엑셀 밟아봐요. 통과도 할 수 있겠다. 엑셀 밟아봐. 멈추면 안 돼. 제한 속도 60km. 그렇지. 통과. 오케이? 예. 그러니까 무슨 멈추려고 하지 말고. 3단 이제 60km 구간.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요. 자, 오른쪽 보고 없으면 차로 변경. 너무 잘했어. 깜빡이 끄고 4단. 자, 역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 커브길에서는 계기판 보지 말고요. 소리를 들으면 돼. 약간만 소리 더 내봐. 그렇지. 좋아요. 잘하네. 내리막 조심. 속도 팍 붙어. 선 밟잖아. 막 넘어가잖아. 속도 유지 과제를 자, 선 밟으면 감점 되겠죠? 너무 계기판 오래 보니까 차를 좀 못하는 거야. 옆에 차 있으면 실격도 된단 말이야. 알았죠? 자, 저쪽에서 우회전이 있는데 손 넘어가면 돼. 이것도 감점이야. 또가 중복 감점이야.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 아까 배웠죠 우리? 배운 거 기억나죠?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회전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멘트 잘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말고, 내가 다 안 나게, 다 안전을 지켜줄 거니까, 배운 대로. 기어만.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올라가야지, 미리. 4단으로 들어가. 아, 안 된다 했잖아, 아까. 3단 바꿔요. 쏠린다, 이런 기어 넣을 때. 힘이 지금 들어간다는. 지금 기어 넣을 때, 여기로. 기어 넣을 때 차가 오른쪽 쏠렸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본인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힘을 빼야 돼. 여기로 끝으로 가야지, 선발치 말.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 4단.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밟고, 들어가 되죠? 깜빡이 끄고, 다시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들어가도 돼요.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깜빡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 쏠린다는 얘기야. 그게 직진, 여기 유턴 아니에요. 속도 너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좀 자꾸 속도 올라가니까 차리지가 안 돼. 유턴입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측 깜빡이 켜고 속도를 줄이세요. 조금씩.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유턴 못하죠. 신호등 보세요. 그죠? 시험을 종료합니다. 점선까지. 점선 한두 개 보일게. 클러치 밟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스탑.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자, 중립. 내가 브레이크 왜 힘 빼라고 하는지 알아요? 몸이 쏠리죠? 네. 몸이 쏠리면, 몸이 쏠리면, 지금도 봐봐. 브레이크 힘을 빼니까 정지대 미지등 뜨잖아. 브레이크 힘 빼면. 몸이 쏠리죠? 몸이 쏠리면 브레이크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면 그 브레이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몸이 쏠리면 브레이크를 한번 힘을 뺐다가 잡아주라고. 몸이, 봐봐요. 브레이크 파는데, 오, 쏠린다. 뗐다가 부드럽게. 그럼 뒤로 쏠리잖아. 또 차로 유지로 감점 두 개 먹었잖아. 그죠? 지금 가면 안 되지. 또 봐봐. 또 브레이크 뗐어. 또 뗐어. 또 감점 먹잖아. 브레이크 뗐다고, 브레이크를 뗐다고. 클러치는 아니고 이걸 자꾸 뗀다고, 지금. 그건 떼도 상관없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떼잖아. 떼야 될 거 떼야지. 자꾸 브레이크를 왜 떼? 이걸로 계속 감점 먹잖아.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있죠? 근데 초록불에 하려면 돼, 안 돼? 큰일 나, 실격이야, 신호위반. 기어 잡고 있고, 핸들도 잡고 있고, 손 내려놓고 있지만, 그럼 아무것도 못해. 갑자기 바뀌면 막 당황한단 말이야. 아직 그 정도 여유는 없단 말이야. 잡고는 있어라는 얘기야. 알았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는 건 괜찮은데, 자, 이제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들고, 다 들지 말고, 돌려! 다 돌려야지. 클러치 다시 밟아. 클러치 밟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제 천천히 풀어. 클러치 밟지 마. 아, 떼지 마. 풀어. 그렇지. 이제 클러치 살짝 떼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알겠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아, 아니, 아니. 멈추지 마. 더 가. 그냥 가. 그냥. 우측 깜빡이 켜고. 끄지 말고. 왜 그래. 잘하다가. 자, 바로 브레이크 얹고. 클러치 밟고. 스탑. 정지하세요. 기어 중립. 깜빡이 끄는 거 아니야. 올리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풀면 안 돼. 차분하게. 네. 시동을 꺼. 그렇게 하면 끝난 거야. 그리고, 아직 풀지 마. 시험이 종료가 된 게 아니야, 아직. 알았죠? 딱 70점이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라도 합격하면 돼. 알았어요? 70점.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걸로 감점 많이 먹었어. 그죠? 그리고 기어 변속은 우회전할 때 꼭 해야 됩니다. 4단으로 안 돼요. 그리고 기어를 쳐다보지만 내가 달려왔으면 4단이야. 뭘 몇 단인지 하기를 왜 해. 본인이 4단 넣고 달려왔는데. 이게 긴장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직선도로에서는 4단이잖아, 기본적으로. 직선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4단이야. 기본적으로 4단이니까 이제 우회전할 때는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커브를 틀고 또 커브를 틀었으면 기어가 4단이 아닐 텐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계속 4단 넣고 달려왔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얘가 생각할 거 없어.
몇 단이더라, 몇 단. 긴장해서 그래, 두려워서. 편안하게 해요. 다음에 선생님이 바뀌면 잘 배워서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